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에 세계 최강 쌍두마차가 떴습니다. 15년 만에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합작하며 남자 쇼트트랙의 르네상스를 알린 임효준, 황대헌 선수를 하성용 기자가 만났습니다. 세계를 제패한 피겨 여왕의 피날레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도 재현됐습니다. 개주 금빛질주로 전 종목 석권을 이끈 임효준과 황대헌은 낯익은 세레머니로 최강 쌍두마차의 탄생을 알렸습니다. 너무 기뻐서 좀 그래도 재밌는 걸 하자. 그래서 이제 대현이가 그 김연아 그거처럼 하자. 평창올림픽부터 남자 대표팀을 이끈 두 선수는 세계 선수권에서 차원이 다른 기량을 뽐냈습니다. 매 경기 둘이서 금메달을 다툰 끝에 임효준이 4관왕에 올랐고 황대현은 약세 종목 500m를 제패해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. 옛날부터 여자들은 잘 해왔잖아요. 이제 저희한테 넘어올 때도 됐고 그 말 들으면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세 살 차 선후배인 이들은 개주에선 최고의 파트너로, 개인 종목에선 최고의 라이벌로 서로를 꼽았습니다. 이기면은 축하해주고 또 지면은 지는 대로 이제 또 노력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,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.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.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선의의 경쟁 속에 더욱 발전해 3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함께 웃자고 약속했습니다. 베이징을 보면서 이제 계속 1년 1년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, 베이징에서는 저희가 메달을 진짜 전 종목에서 가져오는 게 목표예요. SBS 하성용입니다.